그림과 튀김을 하는데, 연근을 사면은 흙이 많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까 먼저 흙을 털고 무 깎는 걸로 이걸로 이렇게 깨끗이 긁어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물에 깨끗이 씻어서 두께는 0.5 정도 이렇게 자르세요. 왜냐하면 너무 얇으면 조림할 때나 튀길 때나 뭉그러지고 모양이 안 나오고 좀 두꺼워야 졸여도 아작아작하니까. 조림에는 연근 조림을 할 때는 그러니까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서 하는 거예요. 굵은 소금이죠? 네, 굵은 소금 넣어야죠. 네. 조림을 하겠습니다. 조림을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삶아서 연근을 씹었을 때 고구마처럼 약간 좀 고구마 덜 익은 맛. 아,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떡하지? 그 설명을. 이거를 연근을 삶아서 연근이 고구마처럼 익을 정도, 고구마가 설렁설렁 익을 정도의 식감이 났을 때 나을 때까지 익히세요. 표현 훌륭했어요. 아, 그런가요? 몇 분 익히면 돼요? 몇 분? 아작아작할 때까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팔팔 끓여서, 팔팔 끓을 때 소금 좀 넣고, 연근을 삶기 시작했으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 지금 10분. 연근이 팔팔 끓은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연근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삶습니다. 삶는데 이게 지금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먹었을 때 아작아작 아작아작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아작아작 둘 때까지 삶는데 약 이 팔팔 끓는 물에다가 25분 소유가 됩니다. 이럴 때 이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일단 불을 조금 약하게 졸이겠습니다.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진간장을 많이 넣지 마시고 생만 내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아까 소금을 분명히 제가 넣었죠. 여기다가 진간장 한 스푼 두 스푼만 하세요. 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카라멜 색상 나네. 맛있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네, 너무 검정 설탕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다 보이던데. 검정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버려요. 3개 정도. 설탕을 3개 정도 넣으시고. 3스푼이라는 거예요. 3스푼. 다음에 물엿. 저는 그냥 없어서 하얀 물엿을 씁니다. 근데 용량은 달게 먹지를 않으니까 근데 너무 안 들어가면 이게 졸여지질 않으니까 물엿하고 설탕하고 배합이 돼야 되니까 한 국자 두 국자 세 국자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게 저도 단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설탕과 물엿이 너무 안 들어가면 이 연근이 씹어 먹을 때 좀 쫄깃한 그 젤리 같은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아도
하나씩만 드시고 물엿과 설탕이 적절히 네, 배합이 잘 돼야 됩니다. 간을 한번 단지한 단 보겠습니다. 이게 딱 좋은데 이게 이 지금 현재 이 간이 달지도 않고 좋은데 맛있게 졸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백설탕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백설탕을 한 숟가락을 넣고 당도는 용량을 기준이 없어요. 가정마다 다 달게 먹는 집도 있고 안 달게 먹는 집이 있고 그래서 그냥 본인 취향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떠서 간을 맛을 보세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졸이다가 이거를 너무 센 불에 놓으면 잘 졸여지지도 않으면서 이게 국물만 졸여지지도 않으면서 국물만 바짝 졸아들으니까 조금 중불에 놓고 이제 열고 졸이세요. 열고 졸이다 보면 이게 엿과 설탕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졸여지면 이게 이제 지금은 줄줄줄줄 새지만 나중에는 잼처럼 약간 깐작깐작 떨어집니다. 그때 끄셔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잡순 때 식어서도 쫄깃한 맛이 나지 너무 바짝 졸이면 딱딱하고 너무 덜 졸이면 맛이 덜하고 자 이제 졸이는 다 됐을 때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걸로 하얀 물엿을 3개 넣는데 저는 하나 더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덜 달아서 덜 달고 이 연근이 덜 졸아들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얀 물엿을 이걸로 하나 더 해서 4국자를 넣습니다. 4국자 넣고 설탕은 이런 지저분하네. 설탕은 이 밥숟갈로 하얀색 하나 또 검정 흑설탕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졸여가고 있는데 지금 국물은 졸고 있고 아직 연근은 조금 물이 덜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완성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작했던 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연근 조림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건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팔팔 끓는 물에서 끓기 시작해서 25분 동안 삶았더니 이 식감이 아작아작 할 때까지 삶고서 이제 약한 불에 검정설탕 저는 밥수저로 중간에 좀 넣습니다. 5개 넣고 하얀 물엿 국자로 5개 넣어서 이렇게 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덜 졸인 것 같지만 찬데에 가 있으면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약간 젤리처럼 아작아작 합니다. 아까 중간에 생강. 생강 이제 넣어요. 막 넣는 게 아니야. 생강을 안 넣어도 되지만 생강을 넣으면 이 연근 조림이 맛이 삽니다. 그래서 굳이 생강 안 넣으면 어쩌나 그 신경 쓸 건 없으시고 저는 생강 향이 좋아서 이렇게 김장하고 남았던 생강을 점여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쫑쫑 썰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굳이 생강 안 넣으면 어쩌나 신경 쓸 것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졸였던 물이 이 식감이 아작아작 할 때 있던 그 국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국물에다가 흑설탕 밥숟갈로 5개 넣고 물엿 하얀 물엿 이 국자 보통 집에 있는 국자 이걸로 5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뭉근한 불에 이렇게 쫄게 놔뒀어요. 그래서 그 물과 그게 다 졸아서 지금 뜨거우니까 이렇게 지르륵하지만 냉장고에 두고 먹으면 그렇게 이제 이게
찾아서 찐득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졸이려면은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이 정도만 해서 각자 참기름을 넣으신다든지 좀 반질반질하게 위해서 뭐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아요. 뭐 참기름들 다 넣으시는데 저는 참기름을 그냥 안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연근조림. 집에서 이렇게 국산 사다가 식구들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한 줄기씩만 사다 해보세요. 맛있어요. 자, 함께. 아, 그 사이에 연근 튀김이 다 됐어요. 네, 연근조림 완성입니다.